Hello. 네. Can we see your passports? Yeah.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He can bring if you want. Ah, it's okay. If he has to. 이거는 사진만 보여주세요. You turn it, please. He is a freshman from South Korea. Freshman from South Korea. Yes. Yeah. He has a fresh ID. That's it. Yeah, fresh ID. 일단은 검사서 좀 가야 된다는. 아, 오케이. 알게 갈게요. 네. 걱정 많이 하셨죠? 구치소에 갔을지는 생각도 못했고요. 경찰서로 가자마자 모든 걸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m 20 정도 되는 공간에 창문도 없고요. 앞에는 방음된 그런 새창살 유리로 된 데 갇혀가지고 여권을 안 갖고 가는 이유는 여기 소매치기가 많아가지고 여권을 사진을 찍어놓고 금고에다가 여권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경찰이 여권을 달라고 했을 때 사진이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숙소가 있으니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여권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그럼 사진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진으로 괜찮다고 해서 사진을 묻는데 불구하고 무전을 이렇게 치더니 일단은 경찰서로 끌고 갔고. 자, 여기는 여러분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인데요. 내일 이곳 암스테르담 돔 광장에서 대통령의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들 바로 디올 매장이 이 앞에 있습니다. 네, 3층짜리 디올 매장이 이곳에 있는데요. 네, 이곳 디올 매장 여러분들 이곳에 과연 김건희가 이곳을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집에 있는 네, 도움 광장이고요. 이곳 국왕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3일 행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덜란드 관계자와 네덜란드 한국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금 저 차에 탔습니다. 네, 지금 차에 타서 아마 내일 행사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곳에서 내일 만찬 행사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 디올 매장이 있고요. 아, 저 차에 네덜란드의 관계자와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관계자들이 지금 차에 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본 거고요. 카나폴 스카이라는 호텔 앞이고요. 오늘 윤석열 출근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출근길이죠. 오늘 여기서 교민 행사가 6시에 있습니다. 6시에 있어서 이제 이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지금 경찰 인력들이나 아니면 많은 인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현지 시간으로 6시 53분입니다. 과연 몇 시에 올까요? 내가 봤을 때는 6시 이후에 올 것 같아요. 네, 주재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Hello. Hello. 네. Can we see your passports? Yeah. Passport? Passport. Yes. Passport.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He's just staying at the Swiss hotel here, and he left the passport at the hotel, but he has copy. Okay. Is it okay? He's okay for now, but he's obliged to have it on him by law. Okay. Okay. So would you please tell him? Yeah. 이거는 여권을 항상 들고 다니죠. 아, 알겠습니다. 아니면 갖고 올까요, 저기서? He can bring if you want. Ah, it's okay. If he has to. 이거는 사진만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Would you turn it, please? You turn the scan? Yes, I need to scan it. Yes. Are you going to register somewhere? No, just check. He is a freshman from South Korea. Freshman from South Korea? Yes. Yeah. He has a fresh ID. That's it? Please. Yeah, fresh ID. It's only in Korean? Yes, yeah. Korean. Okay. Yeah. Go to the police station with us. And if you want to get the passport, it's fine. But we are taking him until we know for sure. 이것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패스포트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저기 데 갖고 오면 안 될까요? 제가 그거는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가져오고 근데 일단은 경찰서 좀 가야 된다는 소리가 아, 오케이. 알게 갈게요. 저기 아웃이요? 알겠습니다. 네. 호텔 키 같은 거? We're taking to the police station down the road. 예. 같이 갔다 가면 안 돼요? 경찰서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오늘 어쨌든 말도 안 되게 체포가 됐는데 여기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네덜란드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오늘 다행히 교민분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걱정은 없었어요. 나는 혹시나 추방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속될 것까지 생각은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가자마자 경찰서로 가자마자 갑자기 모든 옷 위도 사고 모든 그
모든 걸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치소에 갇힐지는 생각도 못했고요. 여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권을 안 갖고 간 이유는 여기 소매치기가 많아가지고 여권을 사진을 찍어놓고 금고에다가 여권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경찰이 여권을 달라고 했을 때 사진이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숙소가 있으니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여권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그럼 사진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진짜 호텔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제 호텔이. 그래서 여권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였고 근데 사진으로 괜찮다고 해서 사진을 줬는데 불구하고 무전을 이렇게 치더니 일단은 경찰서로 끌고 갔고 네, 경찰서에 있는 그 미국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심심해서 재봤더니 제 발로 가로세로 재봤더니 2m30에 3m20 정도 되는 공간에 창문도 없고요. 거기에 이제 앞에는 방음된 그런 새창살 유리로 된데 갇혀가지고 네, 거기서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라이브로 방송이 됐기 때문에 아마 7시, 8시, 9시 한 3시간 정도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3시간 정도 잡혀 있었고요. 그 어쨌든 대사관에 여러분들 전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사관에 전화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대사관에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 어쨌든 대사관에 자국민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계속 갇혀 있다가 경찰이 문을 열고 접견실로 저를 들여보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접견실이었습니다. 이제 전화를 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했는데 오 갑자기 한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빛을 보는 듯한 네 그런 너무 행복했죠. 그 다음에 오니까 이제 경찰이 바로 얘기하고 나갈 거니까 얘기하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사관 직원이 경찰이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저한테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서장을 만나고 왔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혐의가 가장 궁금한 거는 제가 왜 잡혀갔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한민국 같았으면은 예 어제 제가 한 오늘 6시 30분경에 예 정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제가 정 기자한테 몇 번 전화를 했더니 정 기자가 풀려나자마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일단 대사관에 연락된 직후에 뭐 대사관 직원이 뭐 꽤 협조적으로 FM대로 예, 정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섭섭지 않게 예,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나 봐요. 예, 뭐 예전처럼 막 뭐 딜레이 시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예, 대사관 직원에 대해서는 뭐 정병공 기자는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맨 처음에 네덜란드 경찰에게 이제 그 연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외국에 나갔을 때 뭐 특히 동양인에 대해서 불신검문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예, 예 그렇다는 거는 이제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경호처에서 윤석열이 시켰거나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병권 기자가 우리 서울의 소리에 보내왔던 어제 보내왔던 영상을 보면은 뭐 경호처로 의심되는 그 경호 차량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디올 매장 바로 옆에 주차돼 있었어요. 그거를 정병공 기자가 찍어서 보내왔거든요. 아무래도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예, 김건희가 디올 매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정병공 기자 때문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병공 기자를 뭐 몇 시간이고 뛰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또 마침 정병공 기자가 여권을 잊어먹을까봐 그냥 그 호텔에 놓고 사진만 여권 사진만 찍어가지고 갖고 오는 바람에 근데 보통은 그렇게 여권 사진만 봐도 상관없어요. 예 보내준다는데 네. 저는 최근에 외국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보내준다고들 얘기하는데 근데 이 경우는 연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기자증까지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연행했다는 것은 표적이다. 네 맞아요. 예 여러분 저는 이따 밤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는 예 지금 퇴근합니다. 예 예 잘 쉬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예. 그 네덜란드에 있는 지금 정 기자가 보셨죠?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디올 매장 뭐 거기는 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금액
그놈의 가방들이 왜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뭐 써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누가 그 명품을 들고 다녀도 뭐 그게 명품인지 안 명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어쨌든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 예? 어쨌든 김건희가 가는 길에 그 어쨌든 경호팀들은 먼저 사전에 답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답사해서 미리 확인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참 우연치 않게도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디올 매장에 경호 차량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예? 명백하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놈들은 긴장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암스테르담 가서 네덜란드 뭐 그 뭐 밥 먹고 하는 거고 무슨 노광 장비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정이 그렇게 차곡차곡 짜여지는 거 보면 김건희의 이 명품을 향한 이 탐욕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 네덜란드 권 기자가 정 기자가 정병호 기자가 무사히 또 귀국하고 그리고 그러면 초대해서 우리 농성장에서 또 그날의 이야기 그날의 무용담 이런 것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